자, 누나씨 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지금 코로나 격상이 돼서 다 실직자가 됐어요. 우리 센터 문이 다 닫았어요. 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러 왔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근데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잔슨빌 아십니까? 코스트코에서 많이 팔고 있는 미국 넘버원 소세지 아니겠습니까? 그 잔슨빌 소세지가 JVL 부대찌개로 탄생했습니다. 박수! 와우! 와우! 잔슨빌 소세지 같은 경우 미국산 돼지 고기로 만든 미국산 돼지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또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 곡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산 돼지 대들은 이게 왜 이렇게 잘하는데? 자, 일단 이 메뉴 소개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JVL 부대찌개. 그리고 요건 뭡니까, 형님? 모짜렐라 부대볶음. 와, 요건 뭡니까? 우상의 철판구이. 와우. 자, 저희 이제 3주 무급 휴가 받은 이 몽짱들을 구제해준 잔슨비를 한번 저희가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냉정하게 맞평가합시다. 오케이. 근데 아 빨리 좀 먹으면 안 돼.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근 한 번씩 보여줘. 썸네. 갑자기? 한 번씩. 둘, 셋. 자, 일단 그럼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맛있게 드시죠. 예. 하나였네. 아, 그리고 오늘 뭐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6시인데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튀기는 저...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치즈랑 근데 좀 학교 매콤한데? 아, 맛있다.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빨개서 맛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맛이 다 다릅니다. 확실히 우상겹 좀 주시면 됩니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우상겹. 내 스타일은 이거. 확실히 소세지가 잔슨빌이라서 소세지가 엄청 탱탱한 것 같습니다. 탱탱해. 솔직히 좀 깔끔하는데 그렇게 안 짜네요. 그렇게 안 짜. 소세지 맛없는 거 보면 밀가루 함량 높아가지고 엄청 좀 그냥 어묵맛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건 근데 진짜 탱탱하다. 아, 그리고 배달할 때 뭐 1인분 하면 라면 사리, 2인분 하면 뭐 우동 사리 막 이렇게 다 주신대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진짜 소세지가 진짜 맛있다. 가루가 말 안 하면 맛있는 거야. 아, 쟤는 원래 맛있으면 진짜 말 안 해. 말 안 해. 가루가 말 많이 하면 맛없는 거야. 자, 우리 입문했습니다. 오늘은 먹방 도전기잖아요. 네. 자, 한 명씩 자신 있게 맛있게 한 번씩 먹어주죠. 한번 따라 맞춰. 네. 운동해. 자, 다음! 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으려면 일단 소시지를 여기 있는 걸 이제 두 종류를 넣고 콩나물, 그다음에 양파까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와우! 한 쩝쩝거려야지. 이렇게. 자, 다음!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예방. 저는요, 저는 아기 스타일로 갈게요. 자, 일단 처음에 흰쌀밥에 소시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소시야? 아니야. 그리고 다음 야채. 야채. 코스 요리야? 마지막은 스타트. 야채랑 우삼겹. 와우. 확실히 뭔가 깔끔하네, 영범이. 아, 보여줘봐. 저요? 저는 그냥 한 수거 빡 퍼가고 그냥. 내가 방금 그렇게 먹었잖아. 이거 봐. 끝입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일단 부대찌개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네. 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햄이 일단 엄청 많습니다. 근데 햄이 싸구려 햄이 아니고 엄청 육즙이 미쳤습니다. 일단 소시지가 많아서 합격인데 그 소시지가 맛있어. 끝났는데 콩나물이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고 이거 해장할 때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국물이 진짜 시원한 거 진짜 시원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제 앞에 있는 이 모짜렐라 부대볶음 같은 경우는 약간 매콤한 거거든요? 매콤하고 햄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저는 이거 진짜 저 애주가잖아요. 제가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소주입니까? 맥주입니까? 진짜 소주 딱이야. 와우. 네, 이거 딱 시켜먹고 소주 까면은 그날 한 잔에 지금 시켜줄게. 아유, 당선돼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맵지도 않고 햄이랑 소세지가 그래도 느끼하지도 않고 그리고 야채들도 많고 버섯도 많고 이게 나 내 입맛춤이 딱이야. 전 이거. 아, 좋은데 난 이거. 국물 진짜 시원해. 나도. 아니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한국 부대찌개 집들은 햄에서 짠맛이 좀 많이 나. 그래서 잔슬빌 저 소세지는 짠맛이 많이 나. 담백해서 좋아. 맞아.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어. 며칠 전에 부대찌개 맛집을 갔다 왔는데 확실히 소세지가 달라.
그 있잖아 그 그냥 소세지 같은 거 있어 그 부대찌개 가면은 주는 알아 알아 있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소세지가 진짜 맛있고 근데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부대찌개집 맛집 가면은 아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게 더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 항상 봤는데 여긴 진짜 맛있어 한모니 거보다 더 맛있어? 아 근데 국물이 진짜 죽여 내가 먹어본 여태까지 살면서 먹어본 부대찌개 1픽 뭐. 나 진짜 솔직히 말해 저도 좀 부대찌개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일단 라면이 이제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딴 꼬들꼬들 할 때 한쪽인데 꼬들면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꼬들면 나도 꼬들면 다 꼬들면이야? 역시 야 우리 이거 또 면 하면 또 저희 이게 또 그리고 운동 혹시 면가루라고 아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면가루 혹시 아세요? 면가루? 운동하는 사람들이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씨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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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뜨겁다 오 뜨거워요? 뜨겁다 뜨겁다 귀엽다 오 안 끊어 와 장인이네 왜? 저는 어제 라면 7분 먹었거든요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어야 돼 저 라면 좋아하기 때문에 오, 집에까지 걸어가면 되겠다 오, 오 잘한다 아무 관심 없는데 아 고급스러워 어, 고급스러워 확실히 보호 얘기하시죠 교양에서 교양 보시다 하세요? 아, 왜 라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내가 끝! 맛있다. 국물이 너무 시원해 뜨겁다 해서 응? 뜨겁다 해서 와 진짜 맛있다 지금 몇 분이야? 자 어떠셨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 지금 아직 먹고 있습니다 조금 더 먹고 조금만 더 먹고 네 아무튼 먹고 계시고 저는 네.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네. 부대찌개를 자주 접하지 않는데 나는 부대찌개도 같이 시켜서 먹어야 돼 왜냐면 국물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같은 경우는 제이부의 부대찌개 1등 부대찌개 좋아하거든요 원래 좋아하는데 그 맛있다는 데서 가면은 이 소세지가 진짜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여기는 뭐 잔슨비니가 워낙 맛있고 근데 그리고 콩나물이 많이 넣어서 국물이 너무 시원해 가루는 진짜 맛있어 나 뭐 거짓말하면 나 매장당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 이런 광고들만 있으면 나는 진짜 좋을 것 같아 맛있는 음식만 주면 진짜 솔직히 나는 그러면 나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 오늘은 사실 맛있는 걸 그냥 먹고?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뭐 오늘 맛있게 먹고 끝이자 그냥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아, 로고 이제... 로고 보여줘 아 저 로고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이제 24,000원 24,000원 3인분이죠 83, 24, 24,000원 와 가성비 좋다 가성비 진짜 좋다 와, 뭐 들어있습니까? 이게 지금 라면 사리 주시고 오 이거 무조건이지 이거 반찬 반찬 김치? 콩나물 반찬 밥도 있나? 김치 와 김치 무조건 있어야 된다 김치 이것도 뭐지? 네, 밥 3개 아 밥 3개도 소스랑 소스. 모둠사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 와 이거 이렇게 줘서 비조리고 조리도 있죠? 조리도 네네 배달앱에서 이런 거 시킬 수 있고 나는 뭔가 잔슨빌 소세지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나는 잔슨빌에서 좀 부대찌개가 좀 비싸겠지 나도 근데 나도. 웬만한 부대찌개랑 뭐 맞아, 가격 차이가 안 나 보통 요즘에 어디 가서 뭐 8,000원, 9,000원, 만원 다 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가니까 비조리로 난 개인적으로 비조리가 좋더라고 비조리가 좋지 비조리로 해서 집에서 지금 잘 먹을게요 네. 일단 저희 오늘 몸짱들의 먹방 도전기 어떠셨습니까? 아 먹방 시켜만 주십시오 맛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있어 우린 맛있어야 돼 맛없으면은 진짜 얼굴에 표면 다 나거든요 저희 이렇게 쓰실 거면은 JVL 부대찌개 한번 드셔보시고 아주 요 정도 맛은 되면 얘네가 이렇게 표정 짓는구나 얘네 진짜 심각합니다 폭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와우 아 진짜 와우 와우, 와우.